아, 춥다. 현재 기온 영하 7도. 유튜브 영상을 안 만든다는 이유로 이 추운 날 집에서 쫓겨났다. 오늘은 아내와 나의 휴일날. 직장인인 우리 부부가 유튜브 영상을 함께 촬영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다. 보통 같으면 내가 먼저 오늘 어딜 가서 어떤 촬영을 할지 아내에게 브리핑하고 빨리 나가자고 닥달을 했을 텐데, 최근 몇 주간 꼭 필요한 사무적인 일을 제외하곤 어딜 가자는 얘기도 없고 유튜브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으니 아내 로즈마리가 답답했는지, 제발 좀 그러고 있지 말고 산에라도 좀 다녀와요 라고 나를 집 밖으로 쫓아냈다. 혹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필리핀에서 한 주 세 편씩 업로드하던 영상이 국내로 돌아와 두 편이 되고, 최근엔 한 편 정도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었다. 바로 그 시점에 나에게 슬럼프인지 번아웃인지 하는 것이 찾아왔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유튜버 주제에 벌써 징징대는 소리를 한다는 게 1년을 하루같이 응원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힘빠지게 만드는 것 같아 이 컨텐츠를 만들까 말까, 만들까 말까 수백 번은 더 고민하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설아의 교훈처럼 꼭 마음속에 감추고 있다가는 병이 생길 것 같아 얘기를 꺼내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먼저 이 슬럼프의 궁극적인 이유는 지나치게 달아오른 유튜브에 대한 내 열정이었던 것 같다. 완벽한 영상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자체 영화 자막을 집어넣기 시작하더니 예능 프로그램 따라잡겠다고 화려한 자막과 이펙트들을 남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평소 촬영 포함 모든 편집을 마치는데 걸리던 시간은 단 이틀. 하지만 영화 자막과 화려한 자막들을 넣기 시작하니 작업은 4일까지 늘어나게 됐고, 나중엔 편집 자체가 마치 고문의자에 앉는 듯한 기분까지 들기에 이르렀다. 그 악마의 편집이 시작된 영상이 아마 식빵 언니 만나러 삼산체육관에 갔던 영상부터인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독자분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자 전처럼 아무 내용이나 막 올릴 수 없게 됐다. 결과가 분명하기에 점점 더 결과에 집착하게 됐고, 그 전보다 더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압박이 항상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어 때론 하고 싶은 말, 솔직한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했고, 평소 같으면 그냥 업로드했을 영상도 까다로운 자체심의에 걸려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 인생 교훈, 동기부여, 자기개발 같은 유튜브 채널도 수없이 찾아봤고 나름 도움이 되는 영상들도 있었지만, 결국 내 마음을 다잡게 된 건 1만의 구독자님들이었다. 아직도 기억난다. 역대급 긴 광고를 보고 오느라 정작 로즈마리 TV 본 영상은 보지 못했다는 우스갯스러운 구독자님의 댓글. 내 기억이 맞다면 그 당시 그 광고가 애플의 1시간이 넘었던 광고 빠찡코였을 것이다. 그리고 해를 넘기는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구독자님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내 멋대로 그만둘 수는 없었다. 최근 우리 부부의 첫 영상을 다시 한번 찾아봤다. 그리고 근래 우리 부부 영상에서 느낄 수 없는 풋풋함과 왠지 모를 진실함을 느낄 수 있었다. 대부분 구독자님들께서 영상이 별 볼일 없음에도 그 힘들다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이유는 유튜버로서의 프로페셔널한 모습보다 우리 부부의 그런 풋풋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감히 추측해보며, 앞으로 하이로즈마리 TV는 대단한 영상을 만들려 하기보단 솔직하고 꾸밈없는 이야기, 그리고 제때제때 업로드하는 꾸준함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한다.